Thank you for clicking. It's starting now. 안녕하세요. 게임한 날의 하키입니다. 오늘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PC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역시 노트북이라 해서 LG 노트북 프로인데 상당히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뭐 최적화를 해서 뭐 해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되는데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 이거 20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되지 않을까? 그죠? 될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조이의 시작점은 아이온의 4.0 업데이트, 아이유랑 콜라보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온 진짜 유명한 게임이죠. 아이온 처음 시작부터 시작을 보면 PC방 점유율 1위 등급, 그리고 막 정말 여러 가지 뭐 정말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최고의 게임이었어요. 그때 당시 진짜 최고의 스타 아이유랑 콜라보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도 야, 역시 NC 소프트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고, 그리고 NC에서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한 가지 도입을 했습니다. 라리온, 라이브 에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게임 안에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야. 게임 밖에서가 아니라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야. 그냥 게임에 무슨 광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광장에다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내가 밖에서 라이브를 하면 거기에 이제 전광판에 내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유저들이 거기 앞에 몰려가서 캐릭터지. 캐릭터가 막 몰려가서 거기서 지켜보고 막 응원하고 노래 따라 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나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야, 머지않아서 정말 이러한 날들이 정말 최적화가 잘 돼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뭘까요? 그쵸. NC소프트의 메타버스, 미니 메타버스가 나왔는데, 실적으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와서 뭐 하고 있죠? 사골 오구, 우거지국을 계속해서, 대도 않는 거를 끓이고 있죠. NC의 정말, 좀 역발상적인 기획력 정말 돋보였었는데, 딱 여기까지였어. 그리고 나서 바톤을 받은 주자가 하나 있었어. 누굴까요? 넥슨이었어요. 넥슨이 뭐냐고요? 넥센타이어 아니야. 넥슨. 넥슨 게임즈. 뭐 이런 거 다들 아시죠? 뭐 던전 앤 파이터나 카트라이더 만든 회사. 넥슨에서 뭘 만들었냐? 우리 여러분들, 메타버스. 그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넥센타운을 만들었어요. 넥센타운이 뭐죠? 넥센타운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뭘 해? 우리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도 만들고, 그냥 버추얼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냥 노는 세상이야. 정말 괜찮죠. 그러면서 난 기대를 했어요. 아이온 4.0 업데이트 때 내가 바라봤던 게임 세상. 그것을 기대했었는데, 아우씨, 넥센도 모르나, 아니면 이게 뭐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안 됐어. 그때가 몇 년도라고요? 2013년도야.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죠? 12년, 거의 이제 2025년이니까 12년이 지난 마당인데, 이제 곧 출시를 앞둔 게임 뭐였죠? 크래프톤. 와우, 크래프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여러분들? 그래요, 크래프톤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보면 솔직히 나도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배틀그라운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던 게임인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죠.
그때 당시 나는 느꼈어. 야, 이거 왠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내가 라이브 스트리밍하던 곳이 아프리카 TV였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야.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왠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팬들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완전 된 거야.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틀그라운드가 솔직히 진짜 실력으로 뭐 진짜 운이 좋아서 떡상해서 잘 된 케이스냐 아니면 진짜 얻어 걸린 케이스냐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솔직히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한 게임들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래프톤의 대표작은 배틀그라운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덕분에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입지도 다져지고 뭐가 있었죠? 돈도 많이 만들 수 있었죠. 그렇지만 주식이 상장을 했고 막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죠. 주주들 아이고 내 돈! 나는 그거 알고 그냥 싹 뺐죠. 그러면 크래프톤의 대표작은 배틀그라운드 말고 혹시 하나 더 있는 거 아시나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있잖아. 장난이고요. 아, 이제 곧 나올 인조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조이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하고 진짜 많은 스트리머들이 와 이거 나오면 대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로서는 이게 진짜 대박인 거야? 라고 그냥 묻고 싶어. 솔직히 이거랑 비슷한 게임들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스팀 있죠? 스팀에서 검색해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영상 이렇게 공식 영상 이제 이렇게 쓱쓱 올리잖아요. 그 영상을 통해서도 그거랑 비슷한 게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 얼마만큼 기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거보다 안 나올 경우 정말 폭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기대하는 게임 개발사에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박수 쳐주고 싶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잘 되려면 어떤 게임 방식을 채택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어려운 거 없어. 모든 유저가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세상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냥 땡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PC에서만? 아니, 닌텐도 스위치에서? 스팀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모바일에서. 그렇죠. 크로스 플랫폼을 채택을 한다면 정말 많은 유저들이 정말 즐겁게 플레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떻게 내야 되는데? 그것은 알아서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요. 뭐 사행성 이런 거는 솔직히 떠나서 일단 뭐 정액제로 해서 모든 플랫폼에서 같이 정액제로 돌린다면 내가 뭐 스팀에서 정액제로 끊었어. 뭐 한 10,000원짜리 정액제로 끊어갖고 프리야. 프리인데 안에 들어가서 뭐 배틀패스처럼 정액제로 끊어서 10,000원에 끊고 그럼 모바일에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많은 유저들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월드 모든 외국 유저들과 같이 소통을 한다면 정말 더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 이거는 크로스 플랫폼은 뭐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할 거야. 제가 아까 전에 아이온 4.0 업데이트 아이유 콜라보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이 게임이 크로스 플랫폼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최적화.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최적화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정말 렉도 심하고요. 아유 정말 이게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퀄리티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내가 생각한 이 아이디어를 여기다 첨가를 한다?
어차피 이거는 내가 바라봤을 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머지 않아서 이것도 같이 갈 거란 말이죠. 플랫폼 안에 플랫폼. 이해하셨나요? 혹시 우리 개발자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렇게 간다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게임이지, 그냥 우리가 그냥 유저들이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 때 그냥 게임이지만 그 게임이 평생 갈 수도 있어. 크래프톤의 상징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인조이 자체가 그냥 인조이가 모든 사람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게임이 아닌 플랫폼. 아,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게 많은 게임사에서 지금 메타버스, 뭐 플랫폼, 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겁이 난 건지, 개발하다가 멈춘 건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것을 우리 크래프톤에서 진행을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향후에 진행될 여러 가지 게임들 있잖아. 게임 시장. 뭐 있죠, 우리 여러분들? 뭐, 그냥 크로스 플랫폼. 아, 그리고 거기에 VR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머지 않아 VR, AR이 눈으로 시작해서 그냥 휴대폰도 놓고 다닌다 그러잖아. 그것도 시장에 염두에 두고 그런 플랫폼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끔 착안해낸다면 좀 더 재미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을 깊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 영상이 조회수가 좀 더 나온다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크래프톤에서 이것만 진짜 한다면 솔직히 대박날 수 있는, 대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똑같은 게임은 여전히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게임을 기획을 하고 랩핑, 포장을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인데, 크래프톤의 능력치는 과연 어디일지 난 솔직히 궁금하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